한 남성이 목장갑을 끼더니 부지런히 카펫을 옮깁니다. 매장 안에 있던 화분도 보기 좋게 진열합니다. 언뜻 보면 약국 직원 같지만 사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45살 김모 씨와 부인 41살 권모 씨는 지난 7년간 이런 식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머슴 부리듯 해왔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닫는 것부터 매장 청소와 담배 심부름, 운전기사, 부부의 중학생 아들을 학원에 바래다 주고 귀가시키는 일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몫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사적인 심부름으로 약사 부부의 갑질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원래 강의 하게 되니까는 하기 싫어도 이제 말 못하고 또 뭐 일 잘못하면 또 욕먹고 하니까는 약국 일부터 개인적인 욕무까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매달 10억 원 상당의 약품을 사들이는 김 씨 부부에게 영업사원은 슈퍼 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현재 업체 직원들이 스스로 도와준 것이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강요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업무를 강요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